예, 배추. 그동안 키운 배추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잘안 됐죠? 배추는. 작년에도 안 됐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진짜 더안된것 같아요. 그죠? 아, 진짜. 리얼리티입니다. 진짜 이거 진짜. 아니. 이게 내가 뽑으려고 그러는데 뭐를 뽑아야겠어. 내이 귀한 자식들 중에 뽑을 수 있는 게 없어. 이렇게 많은데 배추가. 이렇게 많은데 뽑을 수가 없어. 왜냐면은 속이 안 들었어. 그렇죠. 속이 안 들었어. 자, 하나를 뽑아서 이게 뭐냐고. 이게 배추의 겉절이지. 아줌마가 뭘 줬을 것 같아. 봐봐, 잘 나와. 오늘이 저희가 오늘 오전에 비가 와가지고 땅이 좀 젖어 있어서 오히려 모종심기가 좋네요. 배추가 커지니까 예. 먼지감치 때를 뛰어나. 그렇죠. 배추는. 배추모종 다 심고 벌레 퇴치를 위해서 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. 많이 뿌리는 게 맞아요? 모종 예제가 없는 것 같아요. 예, 저희 김장 배추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크고 있습니다. 예. 저희가 약도 좀 이거 뭐 그때 병충해 예방하는 약도 주고 이래가지고 처음에 막 엄청 많이 벌레가 먹다가 지금 아주 잘 크고 있네요. 어쩔 수 없어요. 배추는 살충제 줘야 돼. 그래서 봐봐, 지금 잘 말아지고 있지? 네, 예, 배추가 말아지고 있습니다. 예, 이렇게 말아져서 김장할 때 저희가 먹는 거죠. 처음에 벌레들이 막 잔뜩 먹었었는데 저희가 그 무슨 약을 주고선 안 먹습니다. 그 하얀 분말가루 같은 걸 주고 나서부터 벌레들이 안 먹더라고요. 보니까 보시면 저기 막 처음에 벌레들 먹던 자국들이 있죠. 지금은 이제 벌레가 없습니다. 김장 밭이고요, 배추 밭입니다. 배추가 크고 있습니다. 뭐 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래가지고 저희가 뭐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. 벌레가 좀 퍼먹어서 저희가 그때 하얀 뭐 그런 약 같은 걸 좀 줬었는데 지금 뭐 그냥 안이 꽉 차있긴 않네요.
일단 먹을 수 있는 만큼 뭐 자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. 아 그냥 다 일단 들고 가시는 거예요? 아니. 네. 이 밑에를 보면은. 네. 어디요? 밑에를 보면은. 네. 김장 배추가 아니라 겉절이 배추입니다. 아. 이건 겉절이 배추예요. 아. 보시면 그러면... 이걸로는 김장을 못합니다. 근데 그치 그 뭐야 그 뭐야 배추도 초보자들도 인간이 되는데. 이게 안 된 게 결국 여기 햇빛이 안 들어서 안 된 거죠? 네, 햇빛이 안 들어. 그거 밖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 같아. 내가 봐도 약도 다 줬고. 이게 햇빛 안 들은 게 제일 큰 문제고. 네.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너무 늦게 심었어. 배추를요? 너무 늦게. 배추 심을 때 심지 않았나요? 아니. 너무 늦게 심었어. 자. 네. 배추는 그냥 이제 여기다 놓고. 네. 물을 한번 걸어가. 아니 배추를 몇 개 좀 뽑아줘야지 그래도. 뽑은 뭐해? 못해 먹는데. 그 안에 먹고 다 버릴 거야? 다음 주에 봐갖고. 네. 우리가 시간 내서 저쪽에다가 땅을 파갖고. 네. 이 배추를 갖다가 다 묻을 거예요. 봉다리 싸서요? 아니 그냥 묻을 거예요. 그냥 묻으면 썩지 않나요? 아 이제 썩죠. 아 저기 뭐야 지푸라기랑 넣고 막. 아이 하면은... 봉다리에 넣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? 봉다리 넣으면 산소가 안 통해 썩죠. 그럼 땅은 뭐 물이 있다고 없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썩는다고요? 아니 밑에 비닐이랑 깔아갖고 물이랑 들어가게 하지.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겨울에 겉절이 형식으로 그냥 먹으려고. 아... 이게 땅 쪽에 들어가면 안 얼거든. 그래서 확실... 이제 확실합니까? 어? 확실히 안 얼어요? 이로다 내가 이제 물을 묻어봤으니까. 네, 그럼 이상 안 온다 이거. 배추 마무리하겠습니다. 아, 이 배추가 정말 망했습니다. 예, 도시토파TV 배추 망했습니다.